대경입니다. 그 우증인 27일 날 청문회 출석하라는 건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까? 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예, 예. 그런데도 일부러 그럼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우리 저기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민정수석실 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반복 안 기능이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반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들었고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본인이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증언 감정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김기춘 실장이 출석받고 바로 나오신 거 아세요? 뭐 김기춘 실장님 출석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출석받고 바로 나오셨어요. 예. 바로 나오셔서 무슨 말 하셨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른다고 생각해서 힘든 몸을 끌고 나왔다. 뭐 약간의 미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법을 알고 계신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본인의 아까 법률과 법과 원칙을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이제서야 나온 것하고는 어쨌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을 말로만 떠들지 실제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활용하고 불리할 때는 악용하고 그렇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그 뒤에 거요. 뒤에 거. 그 수배. 예,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온 국민이 검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몽따주 사진까지 저렇게 다녔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수배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수배를 주로 내린 적은 있지만 예. 수배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이번에 느끼셨습니까? 지금 제가 국회 소환 요구에 지난번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제 개인의 뭐 이익과는 관계없다고 네. 생각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 지역구인 마린시티 사시는 분이 우병우를 봤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냐? 온 국민이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학생 때 수배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요. 수배를 당하면 도망다니면 길 걸어갈 때도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우병우 증인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와서 그 고통, 그걸 이겨낼 고통보다는 차라리 이 청문회에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셨죠? 예. 국가와 국민을 일하는 진정성이 있다. 예. 근데 이번에 최순실 사건 나고 탄핵 예. 심사 지금 예. 이루어지면서 예.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대통령이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다고 위에 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서로서 대통령님 모신 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상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지금 드렸고요. 탄핵 사유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 옳다 그러다 보다도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옳다 딱 말을 못하시네요.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 말을 못하시네요. 제가 그 자체를 경험한 게 아니고 제가 수사를 직접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헌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지금 말씀 못하시겠네요. 제가 그건 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국민들하고 생각하고 다르시네요. 역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제가 보니까 뭐 학력고사 시대인데 한 전국에서 한 5, 6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뭐 그런 말씀까지는 예.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청와대 출근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출근은 보통 8시고 퇴근은 뭐 대부분 야근인데 주말도 일하시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그렇죠. 일밖에 모르시죠. 예. 그 김기춘 4대 노선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릅니다. 김기춘 4대 노선을 보면요 저런 말이 있어요. 빨리 못 찾네. 좀 이따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 머리도 좋고 일밖에 모르시는데 그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민정수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좀 더 좀 저 세밀히 살펴서 미리 알고 맞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정윤의 문건 나올 때 최순실 이름이 나왔죠? 예,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상 보면 최순실도 조사를 했어야 되죠.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어야 됐고 이미 검찰 수사를 하면은 뭐 그 이상 나머지 당시에 최순실을 증언한 정윤의 문건을 증언한 민크 장사하는 김씨 아줌마 아시죠? 전 모릅니다. 김씨 아줌마가 그걸 폭로해가지고 정윤의 문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요 직무유기고 아까 이야기한 형법 위반 소. 그 우병우 증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민정수석실의 부하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그 계속 메모하는 자세를 취합니까? 메모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많은 신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잠깐 메모하라고 허용한 것이지 본인의 답변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한 자세로 메모를 허용하는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 요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민정수석실에 뭐 회의 장소 회의하러 왔어요? 왜 자세를 갖다 이렇게 메모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